그러면 시간으로 네가 가서 만나보고 그걸 물어봐. 그건 상황에 따라 달라. 그것도 무슨 반티야 이 새끼야. 뭐 팩트야 뭐야. 자신의 정체성, 지향성을 부정하고 여자를 사귀려고 노력해본 적이 있죠. 어, 그런 적 있지. 사실. 여자를 만나보려고 한 적도 있어. 나도. 때려죽여도 안 돼. 오히려 상처가 되고 서로 이게 안 되는데 뭐 사실. 궁합을 못 맞추는. 때려죽여도 안 돼. 천생 여자. 정확히 몇 살 때요 그러면은 뭐 기억해내기는 힘들지만 그냥 중고등학교 때겠지? 근데 요즘도 성도 일찍 눈에 뜨니까 사람들이. 맞아. 우리 때는 진짜 막 SNS 이런 것도 없을 시대고 막 이러니까. 근데 여자한테는 정말 성적인 느낌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어. 그치. 그럼 이렇게 가정이 이렇게 안 오지. 막 여자한테는 여자 보고 좋다는 마음 들은 적은 없어. 한 번도 없어. 아 이쁘다. 어 저 언니처럼 되고 싶다. 저 언니처럼 생기고 싶다라는 건 있지. 딱 그런 느낌? 어머 이쁘다. 저 언니 존나 이쁘다. 씨발 저 가방 어디서 한 거야? 어머 성형 어디서 한 거야? 어머 가서 왜 이렇게 어머 몸매 뒤집어진다. 어머 부럽다 이거지. 어 부럽다 이거지. 저 여자를 막 어머 막 어떻게 탐하고 싶다 막 이런 느낌은 전혀 없지. 아니야. 당연히 없지. 라즈베리는 다르지. 레즈비언이랑은 일반 여자랑은 달라. 그치. 내가 만났던 레즈비언은 보이시하는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다가 이렇게 보면 어? 남자네 귀엽게 생긴 남자네 이런 느낌이지. 막 머리가 길고 막 그런 여자처럼 그런 느낌이 아니었었어. 그러니까 이 성이라는 이게 이거에 대해서 깊게 들어가면 일반인들은 잘 이해 못해. 이런 쪽 있는 사람들이야 좀 이해하지. 어 어떻게 그래요? 막 하는데도 안 돼 안 돼. 어 남자 같은 여자였어. 근데 막 머리가 길고 진짜 일반 여자들한테는 어머 저 여자를 탐하고 싶다 저 여자를 뭐 하고 그런 느낌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 그치. 맞아 남자라고 생각하고 만난 거야. 그러니까 남자들도 우리 보고 여자라고 생각하고 만나듯이. 무슨 말이야 이거. 미국에서 범죄자가 자신이 투젠이라고 해서 여자 교도소에서 수감됐는데 거기서 여자랑 성관계한 사람은 투젠이라기보다 여장 변태인 거죠. 그치. 진짜 우리 같은 트랜스젠더들은 여자 일반 여자랑 관계를 못하지. 근데 트랜스젠더 레즈가 또 있으니까 성향이 참 많아. 바이인 사람도 있고 트랜스젠더인 사람도 있고 트랜스젠더 레즈인 사람도 있고 트랜스젠더인 바이인 사람도 있고 성향은 많아요. 그리고 또 FTM 게이도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MTF, 냉랭이는 FTM이잖아. FTM 게이도 있고, MTF 레즈도 있고, FTM 바이도 있고, MTF 바이도 있고 많아 아무튼. 그래도 만지면 서잖아요. 난 여자가 내 거를 만지게 하지도 않았어. 어우 소름 끼쳐. 경기 이렇게 어우 얘 그런 무서운 소리도 하지도 말어. 반트는 공수비 다 하나요? 그거는 시간으로 네가 가서 만나보고 물어봐. 그건 상황에 따라 달라 그것도. 무슨 반트야 이 새끼야. 뭐 팩트야 뭐야. 벌써 주워드린 건 있어가지고 반트 이지랄하고 있어. 장 업무 대비 아주 지금 맛있게 지금 피자 차려놨는데 지금 어? 알아보네. 여러분 너는 보았니 그녀를 그래서 눌렀니 구독 버튼